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이렇게 굳고 또 오늘이 그 세월호 2주기라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은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덕 감독님의 남과 북, 사실 그렇게 뭐 밝고 명랑한 영화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역사와 또 그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날에 좀 맞는 영화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김기덕 감독님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있는 김홍준이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이신 김기덕 감독님께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신 질문을 직접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그 이번에 부산영화제에서 감독님 회고전을 했었고요. 또 이번에 영상자료원에서 감독님 작품을 이렇게 또 모아서 회고전을 하게 됐는데 먼저 회고전을 이번에 맞이하시는 좀 소회를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몇 년 전에 회고전을 했고 이번에 또 여기 영상자료원에서 특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들이라는 게 옛날 작품 하는 게요, 시집갔던 뭐 딸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감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보면은 특별히 이저 남과북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남과북이라는 거는 저의 대표작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인데 당시의 요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검열과 함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이 영화를 못 찍고 검열에서 화를 못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결말 부분은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아주 실패한 나의 대표작이나 그런 표현을 써서 그 지상에 제가 고백증 같은 걸 쓴 그런 작품입니다. 네, 감독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례차례 자세한 말씀 듣기로 하겠고요. 사실 이 영화가 1965년에 완성됐으니까 벌써 51년이 된 그런 영화인데 5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 당시에 한국 영화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영화를 만드는 환경 같은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더라도 남과 북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또 그 영화의 내용 면에서도 오늘날의 한국 영화가 과연 저 수준만큼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원작이 그 당시에 한운사 선생님이 쓰신 라디오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네. 예. 이 한운사 선생님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작품을 극화하시는 그런 그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작가십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그분 이상 그 작품을 잘 쓰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가능을 하는데 29회에 걸쳐서 연속 방송국으로 이게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남과북이라는 작품이 전파를 타는 시간대에는 서울시내가 통통 휘다시피 사람이 굉장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모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 남과북의 그 주인공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북에서 온 장애인 구조자,
또 남측에 와서 만난 이해로 대위, 또 그 여자 주인공 고은아. 그 주인공들의 이름에도 아주 굉장히 그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북서 온 사람은 장일구 소자예요. 그 우리나라 말에 장이라는 말이 있죠. 장, 항상. 하나만 구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 하나만 구한다.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이 장일구 소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 와서 만난, 국군 대위는, 이해로 대위예요. 그런 모든 그런 복잡한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그 고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나는 그야말로 아주 고운 아이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은 고나 이렇게 주인공들의 이름이 아주 인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나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고은아라고 있죠. 그때 그 데뷔를 했는데 난의 미가라는 그런 작품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했는데 정해란인가 뭐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야 그 이름 가지고 너 배우 못한다 그러니까 그 고은아라는 이름으로 그 앞으로 예명을 고은아로 써라 그래서 제가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 고나가 아주 그 후에 대성을 해가지고 큰 배우로 성장을 했죠. 난과북이 얽힌 그런 얘기는, 네, 뭐 그런 또 다른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영화 주인공이 고은아라서, 고은아 선생님이 나오셨나? 했는데, 그 실제 영화 속에서는 엄앵란 선생님이 나오셨죠. 근데 그때 그 캐스팅 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운 아이, 아주 고운 아이 같은 그런 여자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만한 그 대상이 되는 그 배우로는 김지미 씨밖에 없었어요. 그때 고 연영대에서. 그래서 김지미 씨를 캐스팅을 하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남쪽에서 만난 그 이해로 대위 역을 누가 맡았냐면 최무룡 씨가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무룡 씨와 저희 김지미 씨 사이에 간통사까지 그 연루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김지미 씨를 그 캐스팅을 하면은 아주 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항감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엄백란 씨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상당 기간 스크린을 떠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리바이벌 하는 식으로 그 엄앵란 씨를 쓰면 어떨까. 그런데 그때 굉장히 몸이 나 있어가지고 사실은 고은아 이미지에는 퍽 맞는 그런 적격한 그 캐릭터는 그런 그건 못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예,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스캔들이라고 불러야겠죠. 김지미 선생님의 그 사건은 정말 그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막 관심을 가질 만큼 큰 사건이었고 네. 아마 그 오늘날에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그 맥락을 모르고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겠지만 당시로서는 영화의 흥행 같은 걸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엄앵란 씨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약간 좀 후덕한 모습이 남쪽에 와서 굉장히 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좀 덜 불쌍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만드실 때 감독님께서는 아직 제가 그 감독님 인터뷰도 받고 했는데 이제 맨발의 청춘으로 흥행감독으로서 입지를 굳히시고 또 극동홍업이라는 그 회사에서 계속 작품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 한국 영화의 상황이 뭐 오늘날에도 한국 영화가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60년대 초에는 텔레비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영화가 그런 그 대중문화계 왕좌에 있었을 텐데 이 맨발의 청춘 전에 감독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안 가보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어렵게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 남과북이 저의 12번째 작품입니다. 그 61년도에 오은혜병으로 데뷔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성과가 좀 있으니까 계속 그 작품 의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저 촬영은 64년 겨울에 했고 봉절은 65년 신정 프로로 저 봉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동업을 창업을 했을 때 이제 그 대표 되신 차수진 씨하고 저하고는 그 전에 한 회사에서 저는 편집 또 그분은 제작 담당 뭐 그런 그 역할을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형제 이상으로 친분이 두껍고 두터웠고 그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뭐 그분도 술을 좋아하시고 저도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저녁 같이 뭐 술 마시고 그런. 그런데 그 자율구간하고 저희 같이 있던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그 국동업이라는 것을 창업을 하고 이제 차태진 씨가 대표를 하고 저는 명목상이 이제 전무이사라고 그래서 뭐 칠곤 없는 명목상이 그냥 전무이사 겸 전속 감독으로 그렇게 이제 그 역할을 했었는데 당시 좀 문예 작품이다 이런 것들은 외부 감독들이 되게 와서 했어요. 윤목 감독 뭐 이영표 감독 저 임건택 감독 뭐 이런 분들하고 저는 주로 그저 돈 벌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간만에 정말 이 작품다운 작품, 남과북을 제가 만들게 돼서 제가 의욕도 많이 가졌었고 정말 이 그 남과북을 할 때 남과북이라는 그 당시에는 남과북이라는 거를 이렇게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뿐만이 아니고 문학도 그렇고 뭐 온갖 그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남과 북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런 어떤 그걸 주제로 삼아서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저 상황이었는데 한우사 씨가 아주 정면에서 이 남과 이 타이틀도 원작 이름도 남과 북이에요. 그래. 남과북이라는 걸 아주 정면에서 다루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하면은, 64년도니까요. 6.25 나고 한 14, 15년 그 후니까 이산가족들의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셨어요. 봉절 당시에, 남과북은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면서 막 울고 그래가지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날의 세대를 이상가족 그러면은 정말 뭐 나이 드신 7, 80대, 90대부터 생각하지만 진짜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대, 30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안타까움은 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북이다 그때는 남쪽은 반공체제이고 북쪽은 또 그런 독재체제였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나 이렇게 어떤 그 평화나 화해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었던 시절인데 그래서 한우 선생님이 이제 이 라디오 드라마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아주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대중적인 인기와 또 작가의 테크닉에 의해서 이것이 러브 스토리로 포장이 되고 아마도 영화 속에 신영균 선생님이 분한 그 저기 북한 장교 역할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월남해서 망정이지 만약 이분이 그냥 북한 장교였으면 저렇게 묘사도 못하게 했던 것이 그 당시인데요. 아까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실패한 대표작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아이러니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의 그 함의에 동의하면서 감독님께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시는 엔딩. 그러니까 원래 라디오 드라마에서의 오리지널 엔딩은 어떻게 됐었는고
또 그것을 그대로 찍지 못하신 과정은 왜 그랬는지 감독님께 좀 아픈 거지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남가북에서 제일 그 아쉬운 점은 결말 부분입니다. 원래 이 라디오 드라마에서 그 원작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로데이가 이제 장일구 소자가 여자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로데이가 그 자기가 이제 이 고은아들 장일구 소자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약속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저 심산으로 자기가 특수 임무를 아주 위험한 특수 임무를 맡아가지고 나갔다가 이로데이가 전사를 해요. 그 전사한 이로데이의 그 시신 보고 이 장일구 소자가 그냥 이렇게 좋은 사람 이런 그 좋은 사람을 어느 놈들이 죽였어? 내가 이 놈들 다 죽이고 내가 나도 죽었어. 그래가지고서 옆에 있는 병사의 총을 뺏어들고 이북쪽으로 막 저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던 그 정보참모, 남궁원 씨가 한 그 정보참모가,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다가 그 옆에 있는 그 병사의 총을 뺏어가지고서 겨누어서 그 장일구 소자를 저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은 그 포로 취급 그거에 또 그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조약이라고 있죠. 제네바 조약. 그 거기에 포로를 그렇게 사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고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게 이북으로 간다라는 게 이게 또 그 다 고멸 당국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전부 삭제를 해버리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 어떻게 저 이해로 돼 죽고 또 누구죠? 이 저 누구죠? 저 장일구 소자 죽고 이제 고은아만 남는데 고은아는 이미 그 북쪽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었잖아요. 어린 아이를 지금 몸에는 또 남쪽의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우리나라에 아주 비극적인 그런 그 요소를 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그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 삭제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오늘 보신 그런 애매모호한 실족사를 하는 그런 설정이 돼가지고 아주 그 작품의 가장 중요한 그 테마가 죽어버린 그런 작품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주 아쉬워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용기 있는 작가였으면은 내가 이 작품 봉절 못해도 좋다 하고 싸웠어야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그 또 그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냥 굽히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그 결말의 작품이 되어버렸다. 아주 그 천추의 한으로 이게 남습니다, 저는. 이건 그냥 뭐 가정이지만 감독님께서 이렇게 훗날 이 영화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몰래대로 찍었으니까 그렇죠. 잘 숨겨놨다가 나중에 감독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데가 아니겠지만 혹시 중에 앞으로도 영화를 만드실 분들은 한번 참고로 이 작품이 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뭐 맨발의 청춘이랄지 또 뭐 그런 말띠신부랄지 이렇게 굉장히 대중적인 감각의 영화에서 좀 더 진중한 그런 모습을 보인 영화라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연출의 방향이나 또 감독님께서 원래 편집으로부터 영화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편집의 이런 것들이 아주 고전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영화를 만드실 때 특별한 원칙이나 혹은 참고하신 작품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 작품에서 세팅이나 이런 걸 전부 그 지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에서도 그런 우리 남과북의 분단된 우리의 그 비애 같은 거 그런 게
그 이미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그 조명도 그렇고 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저 미술하는 분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지대면 하는 장면이죠. 고나 가운데 두고 남 저 북쪽에서 온 자일구 소자와 예로 대위를 사이에 그게 마치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가운데 끼어 있어가지고 양쪽에 그런 북과 남의 그런 사이에 끼어 있는 그래서 거기는 인물 배치도 굉장히 이렇게 종적인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안 하고 이 깊이 있게 저 뒤에 하나, 이 앞에 하나, 또 아주 앞으로 하나 뭐 그래서 그건 거의 그 의도된 그런 화면 구성이었고 뭐 조명도 그거에 맞게 하여간 제가 요구한 게 뭐 어떤 장면 하나를 어떤 카트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분단된 우리의 그런 그 이미지 그런 게 그건 표현되도록 좀 그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촬영기사한테도 특별히 그런 주문을 했고 조명기사한테도 그 주문을 했고요. 그 음악은 이 박춘석 씨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그게 이제 주제가였었는데 이게 무슨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아주 주제가처럼 그 유명해졌죠. 그런데 그 아주 애절하고 그런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그 귀전에서 도는 것처럼 그 지워지질 않습니다. 네, 이 주제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춘석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고 원래 라디오 드라마 때 그 주제가 원래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작사는 당연히 원작자이신 한우사 선생님. 한우사 선생님 저 작사예요.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 그 작사 내용은 뭐 좀 귀여워 하실지 몰라도 아주 그 뭐 단순 명료하고 그리고 아주 뭐 그 절대로 빠져야 할 그런 그 틈이 없는 아주 그런 저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원곡도 패티김이 부르셨었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곽순옥 씨인가 근데 그분이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면서 그 저희 패티김도 부르고 뭐 침 뭔가 뭐 그 가수도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주제가는 그 자체로도 명곡이기도 하지만 특히 80년대 그 KBS 이상가족 찾기에서 주제가처럼 쓰여서 또 온 국민이 이 노래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또 임원태 감독님이 길소음에서도 이 음악이 또 쓰인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독님께 이제 이 영화에서 좀 핵심적인 몇 가지 궁금한 것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말씀을 여쭤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네, 오늘 2007년, 2008년에 감독이 한번 재미있게 된 적이 있었고요. 오늘도 뵙기에도 정말 영광이라고. 오늘 영화 감독님이 너무 겸손하시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양반고 오늘 처음 봤는데 당시 이렇게 진짜 남자다운 이렇게 북한군 장소 그렸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은경 감독님 작품 나름대로 많이 보긴 했는데 총 66편의 영화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은 내 작품인데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거나 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면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작품 만들 때는요 스태프들을 합숙을 시켰어요. 집이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29회에 걸친 그 방송 그 테이프를 갖다가 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장면의 그 이미지를 잘 기억을 해라. 그래가지고 집에 안 보내고 전부 제가 그때 그 조그만 그 전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그걸 했는데 저만 그때 저 총각이었고 나머지는 다 기혼자였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합숙하면서 집에 안 들려보내니까 부인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그 감독이 너무 저희 남의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게 남과북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는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는 집에 가서 뭐 그렇게 편한 그런 거에 있으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욕 재개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을 칠 때는 그런 거 한 그런 예처럼 우리도 합숙을 하고 그 매일 그런 중요한 장면에 그거는 틀어가면서 그 테이프를 틀어가면서 그 이미지를 기억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네. 예, 방금 질문하신 중에 이번에 이제 감독님 그 특별 저는 작품들은 감독님이 직접 선정하셨어요. 지금 현재 감독님 연출작 중에 남아 있는 게 32편 정도로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12편이든가요? 이번에 생각하는 게 14편. 네, 네. 감독님이 직접 고르셨는데 뭐 다 감독님의 그 다양한 정말 대기수 용가리 같은 SF부터 또 남가북 같은 진중한 작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보여주시는데 또 덜 알려진 작품 중에 이번 기회에 이 작품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고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제가 그 저 자꾸 무슨 장리에 뭐 장인이다 보자고 이러는데 저는 뭐 저 그런 생각은 없이 만들었어요. 제가 또 스포츠를 좋아해서 야구 영화도 이제 두 개를 만들었고 또 뭐 대개소 용가리 같은 뭐 그런 그 저 SF 영화도 만들어봤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그 영화 같은 영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뭐든지 그 처음 하는 것 같은 그 뭐 그 좋게 얘기하면 제가 좀 프론트샤 그 정신이 있다고 그럴까 그래서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남이 안 한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장르를 넘나드는 무슨 장이다 뭐 그 남들이 그런 평가를 해준데 뭐 고맙긴 한데 사실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구 그 단체를 그때 뭐 조직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약간 뭐 종신 대표를 맡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해왔고요. 하여간 그 코미디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작품을 해보니까요 코미디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관객을 웃겨야 하는데 전 웃길 거라고 열심히 하여간 뭐 웃길 거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도 웃지도 않고 그냥 그럴 때는 정말 무한당한 것 같고 그 아주 제일 그 장르 중에서 힘든 부분들이 그 코미디가 아닌가. 근데 제가 저희 빌리 와일더의 그런 코미디를 제가 아주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 굉장히 내용도 아주 좋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건이 뭐 그렇게 되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흉내만 내다가 말았죠. 말티 신부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좀 색다른 그거를 했지만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를 못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대표작들은 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 또 개봉이 됐었죠. 뭐 뜨거운 곳이 좋아할지 네. 아파트를. 아, 그러면 예. 아파트멘트 같은 거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굉장히 그 인상에 남는 작품입니다. 사실 그 김경환 감독님의 영화들은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서 어떤 리얼리즘 영화에 대한 그 평론가들의 선호랄까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남부 영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미디 장르 영화에 대한 또 지금 밀리 와일드 감독 말씀도 저도 처음 듣는 그런 언급이신데요. 막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 후학들이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수 용가리에 대해서 저도 조금 그 말씀 보충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이 상영하게 된 대개수 용가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대개수 용가리를 극장에 가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영화 본방송 연필단자로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한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제1의 충무로 영화제를 할 때 대기의 성과를 알아봤더니 불행히도 그 영화가 남아있질 않고 아주 훼손된 그 프린트의 한 10분 정도 분량만 영상자료에 보관되어 있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그것만이라도 이제 보고 이걸 어떻게 복원할 수 없을까 해서 그때 감독님도 모시고 제작 얘기도 들어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후에 우연치 않게 미국에서 그 영화가 DVD로 발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7, 8년 전인데 지금 다 갖고 오신 블루레이 1호가 나왔죠. 그래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에 대개수 형가리가 일본의 도어 회사에 수출이 됐는데 네가티브를 통째로 수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남아있지 않고 프린트도 제대로 보존이 안 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그 도어에서 또다시 그걸 미국에 팔아서 미국에서는 영어판으로 더빙을 새로 했어요. 사운드 내가 남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용가리는 현재 미국 MGM이 영어판으로 만든 그렇지만 이미지는 원래 용가리와 감독님도 확인하셨는데 똑같은 이 영어 버전입니다. 이번에 한글 자막으로 상영하는 거절에 용가리를 한글 자막으로 보는 역수입해서 보는 이런 일이 되겠는데 프린트가로 상영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귀한 그 기회니까 주변에 특히 우리나라의 SF나 또 괴수 영화 이런 영화 팬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서 직접 극장에서 함께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기의 손가리를 만드신 것도 보면은 정말 그 당시 한국 영화 산업은 거의 무모하다고 할 만한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거기 때 뭐 특수 효과나 이런 쪽에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생각난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 괴수물, SF 영화들이 굉장히 그 번창할 때예요. 미국서도 뭐 그 SF가 이제 뭐 물론 ET는 그 후에 나왔지만은 그런 SF 영화들이 많았고 일본에서는 뭐 가메라니 무슨 뭐 이런 그 또 그 고질라 무슨 뭐 이래가지고 저희 SF 영화가 그 한참 그 저 뭐 요즘 말로 그 대박을 또 터뜨리는 그런 저 작품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특수 촬영이 되는 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화면 합성 같은 거는 뭐 전혀 저희 상상도 못할 그런 시기였는데 다행히 그때 그 일본에서 수브라야 프로덕션이라고 조그마한 그런 저 특수 그 영화를 하는 프로덕션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적으로 그 카메라맨으로 저기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귀화하셔서 이제 이노우에 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병환 씨라고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촬영 감독인데 그분이 많이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기술진은 미국 팀을 부를 거냐 일본 팀을 부를 거냐 그러는데 도저히 우리 예산 가지고는 미국 팀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좀 하청업체에 그게 이제 큰 저 뭐 하청업체 중에 이제 그 한 군데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는 SF 작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게 그런 전문 작가가 있어서 SF에 그래서 그럴듯한 그저 그 극적 구성과 이런 거를 갖춰야 하는데 오로지 그냥 그런 특수 효과 같은 걸 가지고 그 뭐 화면 구성을 하고 그런 걸로다가 그냥 스토리는 없이 그냥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걸 보여준다 뭐 그런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저 대외교수 용과리라는 그 타이틀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 말에 불가사리라고 있죠. 불가사리. 근데 이제 아주 그 용이라고 그러면 아주 마이티한 아주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불가사리에 가리하고 이제 용의 용하고 붙여서 용가리라는 그 타이틀이 그죠.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제가 하나 그 용가리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의 특수 기술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외국서 도입한 그 기술들이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그 작업했던 미술 특수 기술 뭐 이 한 사람들이 전부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부자들이 됐어요. 그냥 뭐 근데 TV 같은 데서도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그 대교수 연구관리에서 이제 습득한 그 뭐 미술 그런 뭐 이런 것들이 뭐 한참 그걸 하다 보니까 뭐 빌딩도 짓고 뭐 스튜디오들 꾸미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그 또 그때가 그 CF 영화가 막 많이 만들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CF 쪽에서 이 특수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영화사상 그런 특수 촬영 기술이 그때 시작이 됐고 그걸로 계기가 돼서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다. 지금은 뭐 무슨 첨단 그 과학들이 발전을 해서 뭐 저희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원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대교수 연구관에 있는 우리 영화사에 어떤 공헌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또 여러분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이쪽 이렇게 1번, 2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약간 세대가 제 공동경기가 JS 세대여가지고 저도 되게 좋게 봤는데 오늘 남자고 보니까 더 좋은 인상적으로 많이 잘 봤고요. 질문은 아까 그 빌리 와일더 그 언급하셨듯이 그 당시에 뭐 작가 감독이든 뭐 좋은 감독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감독님께 영향을 많이 끼친 뭐 특별한 영화 감독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야구를 특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오프닝 때 얘기하셨듯이 예측 불가능한다는 점에서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영화를 만약에 찍을 현장에서도 찍을 때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영화 안에 수용했었던 편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어떻게 찍었던 편인지 그게 좀 글쎄 뭐 그 올바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작업했을 때는요 카메라도 아주 엉망이었어요. 정말 그 돌아가기만 해도 그냥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그 아리플렉스라고 독일 사람들이 종군할 때 그 종군 기자들이 쓰던 그런 카메라를 우리가 극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악함이라는 건 뭐 말할 수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지금 최상의 그런 그 환경에서들 작업들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카메라 한 대 갖고 나가서 겨울에는 그게 그 깡통에다가 불 펴가지고 이걸 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열악한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감독으로서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굉장히 그 어떤 소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전부 후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영화의 제일 그 낙후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외국에선 경제 사정이 죄송합니다. 아무리 나쁜 그런 나라들도 전부 동시 녹음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 녹음이라는 건 그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근데 동시 녹음을 하고 그랬었으면은 질적으로도 엄청난 그게 그 발전이 있었지 않았는가. 근데 후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대강대강 하던 그런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여간 제일 아쉬운 게 저는 동시 녹음을 한 편도 못 하고 그 영화계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그 가슴에 맺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 녹음 체제에서 좀 작품을 하나 해봤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그게 있고, 하여간 그런 정도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한 것만은 분명을 하고요. 그냥 너무 제가 구차하게 그런 변명처럼 그런 것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러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했는데, 저희 영화 감독들이 그때는요 계약서에 그 뭐 네가티브 필름의 척수가 그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2만 5천 피트예요. 그러면은 9,600자가 1시간 반인가 그런데요. 한 두 배 조금 넘는 그 척수를 그 넘으면은 감독 개런티에서 그 더 들어간 그만큼 이렇게 개런티에서 감하는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자꾸 드리면은 구차한 것만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정도로만 그 효능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감독님께서 좋아하셨다거나 나름대로 또 영향을 받으셨던 그런 외국 감독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아까 빌리 와일러 감독 말씀하셨죠. 뭐 윌리엄 와일러도 좋아했고요. 네, 엘리아 카잔의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제가 영화 감독하면서 그 벤허를 보고요. 아예 영화 감독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100번 죽었다 이렇게 나도 저런 영화 하나 못할 텐데 무슨 영화 감독을 한다고 껍적거리고 있냐 그런 자책감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영화 감독. 그래서 그런 하여간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우리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하는 거하고의 그 차이 되는 거는 거기 괴리감이 되는 건 뭐 말도 못했었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감독님의 영화를 봤고 또 새삼스럽게 나이 들어서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장르 영화의 매력이라든가 또 김기덕 감독님에 의해서 한국의 청춘 영화가 생겨났다는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 오늘은 왕이라는 영화에 한정돼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신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후신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우가 더빙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신성일 배우가 자기 목소리로 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사투리를 또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이제 신성이라는 배우의 그 감독으로서 디렉션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건데 아무래도 그 다른 분들도 뭐 저는 영화계 사람은 아니지만 신성일이라는 배우가 그 이시아라 유지로하고 이런 상통하는 점이 좀 많이 있는데 감독님은 신성이라는 배우에게 어떤 질문, 어떤 거를 그 요구를 했는지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혹시 제가 좀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 윤인자 배우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매력적인데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오늘의 왕이라는 작품은 그것도 한운사 씨 원작이에요. 한사 씨의 TV 드라마를 영화화한 건데요. 신성 씨가 그 역할에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그 연기자로서 그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려면 그때는 수상 대상에 들질 못했어요. 연기상 대상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도 한번 그 역할도 자기 마음에 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자기 목소리를 넣어서 그 녹음을 그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 그 오늘은 왕은 그 원작에도 그 정발산인가요? 그 금리 저 경상도 그걸로 나와요. 저희 그 사투리로 그래서 굉장히 그 남자의 어떤 그 강인성 같은 거 그런 것이 그 배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글쎄 그
신영균 씨, 아주 신성일 씨의 연기라는 건 뭐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를 연극 같은 걸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감정의 그 표현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무래도 뭐 최무룡 씨나 그런 분들한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현대 청년으로서 현대적인 감각 뭐 이런 거는 그 굉장히 외형적으로 많이 갖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게스팅을 그 했었는데 글쎄 뭐 아주 저격이었다라고는 저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날에서 연인자 선생님이 그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나요? 둘째 문정수 선생님도 나오셨던 거예요? 둘째는 잘 모르겠고요. 네. 둘째 와이프가 유인자인데 약간 좀 와일드하게 나오고 셋째가 네. 이제 순종적인 문정수 맞죠? 네. 그 윤희자 선생님의 그 연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조금 오늘 왕에서 누구? 오늘 왕? 윤희자 윤희자 두 번째 부인 예. 두 번째 그 질문이 내가 아까 좀 잘 예. 예. 오늘 왕에서 그 두 번째 분이라고 나온 그 윤희자 선생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감독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윤희자 선생님 지금 많은 걸 제가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윤자 선생이 좀 특별한 그 이미지가 있죠. 그게 이민자 씨, 윤인자 씨 뭐 이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좀 더 특별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때 그 캐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자 씨는 그 한효모 감독의 운명의 손이라는 그 작품에서 굉장히 강렬한 아주 그런 이미지를 제가 그때 조감독 때인데 이제 그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원작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좀 오래돼서 좀 잘 안 나는데 저 방송 아주 TV 드라마에서는 어느 분이 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영화에서는 윤인다 씨를 그런 연유로 거기 캐스팅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네. 네, 뭐 감독님 말씀 아주 재밌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다음 상영 때문에 또 그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뭐 엊그저께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분 또 진출작들이 발표됐는데 박찬호 감독의 아가씨가 경쟁 부분에 들어갔고 또 비경쟁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공식 부문 상영의 나홍진 감독의 곡성, 또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그리고 또 제 학교 PR이 되겠습니다만은 시네 파운데이션 부분에는 우리 한국 종합학회 학생들 초청이 돼서 좀 몇 년 만에 그 칸에서 한국 영화의 존재감이 두드러져 보이는 한 해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뭐 세계 영화의 중심에 한국 영화가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감독님께서 보내오신 현장을 떠나서 후학들을 가르치신 세월도 굉장히 오래되신데요. 뭐 요즘 한국 영화를 바라보시는 감독님의 시각이랄까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또 우리나라 영화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그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화하고 아주 질적으로도 다르고요. 요즘 해마다 천만 이상 동원하는 물론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할 때는 단일 극장 그 시스템이어서 뭐 많이 해봐야 15만 원, 20만 뭐 많이 들어오면 한 30만 뭐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멀티 극장 시스템이 돼가지고 동시에 뭐 400군데 뭐 몇백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천만 동원하는 게 몇 편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2012년 우리나라 영화가 관객 동원 총 1년 총 동원해서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외화에 비해 가지고 그 점유율 면에서도 외화를 누르고 우위에 섰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우리가 뭐 씨를 뿌렸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라고 물어먹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꽃 피운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후학들,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도 천만 이상 동원은 영화를 맡은, 만든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말 좋은 시대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 그 후배 감독들에게 격려와 고마움을 그 고맙다는 그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네, 바로 그런 오늘날의 한국 영화의 성공에는 이렇게 감독님 같은 선배분들의 그런 노력과 또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그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영상 대화를 통해서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또 후배들이 잘못한 것을 보시면 따끔한 질책도 앞으로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 계속 건강하시고 감독님 작품 영상 대화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해주시길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